안녕하십니까. 상가들 토종약초입니다. 개똥이랑 잠시 산책하러 왔답니다. 개똥아, 이리 와. 개똥이 엄청 신났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앞에 보이시는 열매 보이시죠? 남사등이라 그러죠? 노박덩굴 열매랍니다. 요거. 여성분들 건강에 아주 최고 좋은 노박덩굴 열매랍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난답니다. 여성분들 노박덩굴 열매 효능은 생리통이죠. 생리통에도 좋고요. 생리불순, 생리가 멈췄을 때, 저 노박덩굴 열매를 달여 드셔도 되고, 말려서 그냥 몇 개씩 이렇게 복용을 하셔도 효능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노박덩굴 뿌리를 남사등이라고 하는데, 남성분들 또 정력제로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똥이, 뭐가 있어? 고라니가 많거든요. 고라니, 너구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벼를 다 베고요. 베고 지금, 이렇게 물이 자체 내에서 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드럼나무가 또 상당히 많은데, 저게 뭐야? 잠깐만요. 화면으로는 잘 보이질 않는데. 오우. 아주 벌집이, 말벌집이 아주 상당히 큰게 달려 있습니다. 개똥아. 한번 내려가 볼까? 또 궁금하면 또못 참죠, 제가. 드럼나무가 아주 빡빡하게 꽉 우거 찼네요. 서리가 내리고 제철 날씨는 아주 유난히 추워요. 올라서도 제 몸무게가 70이거든요. 개똥이 너도 한번, 개똥이 너도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봐. 이렇게. 엄마야. 빠지겠다. 서리 보십시오. 서리가 응다리가. 와. 엄청 큰데요? 벌집이? 이건 또 뭐야? 우렁이 껍질이네, 이거. 가! 개똥이 얼음 위에 처음 올라가 본다, 야, 너. 와, 벌소리가 막 나요. 와, 여태껏. 말벌집 본것 중에서 제일 큰 말벌집이네요. 와, 진짜 크다. 벌. 엄마야, 벌. 벌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저벌 양이 엄청나겠는데요? 저놈들이 내 아주 토종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꿀도 훔쳐가고, 우리 직원들도 물어가고 그랬던 놈들이 여기 있었네. 야, 여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 벌레 애벌레인데, 이거.
애벌레를 물어다가 떨쳤네. 오, 밑에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애벌레가 이렇게 맛있는 애벌레가 많은데 얘네가 갖다 버렸는가 봐요. 이걸 애벌레를 날이 추워서 엄청나다. 와.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큰 말벌집이랍니다. 개똥이 얼음판에 들어갔어요. 개똥아! 가자! 개똥아! 얼음판도 밟은. 아우, 벌 소리가 엄청나네요. 근데 보시면은, 얼음 깨지는 소리나. 개똥아, 빠진다, 이리 와. 개똥아, 이쪽으로 와. 가자. 빨리 와. 얼음 깨지는 소리나, 임마. 저 앞에 구멍 보이시죠? 저 구멍을, 아, 요 딸 때, 채취할 때, 아, 그, 휴지죠. 아이고, 빠졌다. 빠졌어, 임마. 아, 휴지로 갖다 틀어 막으면 밤에 다 들어갔을 때, 틀어 막고서 작업을 하면 된답니다. 아, 축구공, 여섯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축구공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벌들이 계속 들락거리네요.